자, 열왕기상은 2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장 5절, 6절, 그리고 10절이 박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몸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지. 더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뭐 활동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볼 때에 왕이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안정감을 누리면서 이제 좀 정치를 폈으면 좋겠으니까 그 이제 침실에서 그 몸을 좀 덮여줄 수 있는 젊은 처자를 좀 구합시다. 그렇게 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한 명을 구해서 이제 넣어줍니다. 그렇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왕이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그리고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그러나 이제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여자한테 대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얼마나 심하게 됐습니까? 여자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집안이 아주 뭐 전쟁통에 뭐 자식들이 반란에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이게 이제 또한 번의 집안 반역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리라.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제거돼서 죽지요. 그가 이제 자기 동생을 이제 겁탈했다는 이유로 죽이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압살롬이 셋째잖아요. 셋째가 이제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아가 넷째예요. 넷째 아들인데 이 넷째 아들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솔로몬 을 다윗이 왕으로 삼겠다고 얘기를 한것 같아요. 물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단과 이제는 누굽니까? 바세바. 바세바가 이제 저는 처음에 공동 작전을 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나단 선지자는 믿을 만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하고 또그 이제 바세바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당신이 예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다른 자식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면 바세바는 이미 그 이제 부인들 가운데서 거의 왕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도 엄마가 왕따라면 그 자식이 왕따가 아닐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에게 오기 전에 이미 두 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자식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자식이 있었고 세 번째 이제 다윗과의 동침 때문에 생긴 자식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죽잖아요. 그 죽고 나서 다윗이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는 합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식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이제 여디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위에 왕의 부인인데 이제 명색이 왕의 부인인데 다른 장수에게서 난 자식이 둘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죽었고 이제 다윗에게는 와서는 첫 번째였지만 그리고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자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가 왕따 당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이제 그 전도서나 이런 데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 내 어미 보기에 나는 유약한 자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좀 왕다운 면모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왕자들 틈바구니에도 끼워주지 않아서 늘상 책이나 달고 살았던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나중에 시너지로 발산되는 이런 어떤 효과?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자, 이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높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왜 끝까지 겸손해야 되냐면 스스로 높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초심을 잃어버리면 초심망사. 그 제가 만든 말입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이 초심이 항상 유지되기가 참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고, 좀 사람들 위에 조금 이렇게 좀 세워질 만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는 그래도 조금 그 인정을 받고 있었던 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냐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얼마나 이 요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까? 이 요압이 누구에게? 아도니아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요압이. 이것은 전 군사의 강력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도니아에게 붙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권력 나눠먹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고 요압이 먼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 요압이 아도니아 당신이 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뭐 왕명이긴 했지만은 그 바세바의 남편 되는 그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는 곳에 몰아넣은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걱정스러운 일면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도니아에게 가서 당신이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도니아가 최고의 권력자인 요압에게 가서 나야가 왕이 될수 있도록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제사장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 누굽니까? 이게 높당에서 사울이 그 제사장 가문을 다 멸족시킬 때에 가까스로 도망친 그래서 다윗에게 피난 온 그런 그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제사장 집안이 이제 그뭐그 성경에 나온 것만 사독의 또 제사장 집안이 있으니까요. 아론의 가문 가운데서 뭐 자식이 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이제 집안이 좀 갈리죠. 위로 올라가면 아론이 나오지만.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이제 그 배신을 하고 아도니아 편에 붙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비아달을 파합니다. 그 자격을 파하고 그 다음에 사독을 세워서 제사장 가문을 이어나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당시 최고 제사장과 군사력을 가진 요압이 아도니에게 붙었다는 것은 그 왕권이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라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작당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 이 사람들은 청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이 사람들은 어떤 그 이권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조금 열외였어요. 솔로몬은 그들이 볼 때, 아도니아가 볼 때, 아 얘는 얘 아버지가 만약에 얘기를 예전에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었다면 당연히 부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나단과 분하야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들에게 붙는 그런 그 어떤 성품들이 아니었어요.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 입장에서는 이게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죠? 뭐 나단 선지자 한명 빠지고 분하야 빠지고 그 용사 몇명 빠지고 솔로몬 빠진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자기를 떠받드는 것 같이 또 왕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시스템이 굴러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느냐? 거기에서는 엑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일은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정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아 여기에서 내가 이 줄타기를 못하네. 만약에 나단이나 분하야가 아 요압만 끼고 나는 못 끼네. 그런 가능성, 그런 어떤 마음의 심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굴복해서, 아유, 나도 줄타기 해야지. 이러다가 또 미운털 박히면 내가 뭐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겠어. 그러면서 만약에 줄타기로 들어갔다면 이들이 나중에 역전되었을 때에 하나도 재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약에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뭐 그것 때문에 핍박이 왔어도 뭐라고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충성되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게 진짜 백이죠. 저는 고 이제 솔로몬에게 그 다윗이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에는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조금 서둘러서 악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적거리다가는 기회를 놓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순리대로 갔더라면 아도니아가 나중에 이제 죽잖아요. 근데 그냥 평안하게는 평생 동안 살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뭐 이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언더라인을 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나단이 이제 왕 앞에 위에서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지금 잔치를 하는 광경이 나와요. 자,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시나이다 이렇게 막 나와서 이제 밧세바랑 나단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됐는데 왕은 지금 병들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침대에서 제대로 운신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사태 파악을 못하고 계시군요.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고 밖에서 난립니다. 그럼 다윗이 아마 아니 내가 인가하지 않은 왕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아유 밖에는 지금 다 가고 지금 우리는 나단과 지금 솔로몬만 못 가고 분하야와 왕 곁에서 지금 생명 걸고 왕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지금 못 가고 다 아도니아 편이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왕이 오더를 내리지요. 뭐라고 내립니까? 3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 자 제사장 사독이 나왔고요. 선지자 나단, 제사장과 선지자가 지금 같은 편에 선 겁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들이 왕 옆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이게 이제 노새가 뭡니까? 노새.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가 아니고 노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의 말을 두지 않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사나 왕다운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당나귀를 타자니 이건 너무 조금 시골 농부 같고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이제 노새였어요. 노새는 이제 건장한 암말 말이죠 말 암말과 이제 당나귀 순나 당나귀랑 이렇게 교미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노새예요. 이 노새는 당나귀보다는 좀 크고 말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장점들은 다 갖췄어요. 당나귀가 얼마나 지구력이 좋습니까? 힘 좋고 그것과 또 이제 말은 또 빠르잖아요. 그럼 뭐이 노새는 그렇게 말처럼 빠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나귀보다는 훨씬 더 빠른 그런 뭐 좋은 점들을 조금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노새는 새끼를 못 낳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 그러니까 그 암말과 당나귀와 이렇게 교미를 해서 낳은 걔는 그냥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일성 때문에 왕이 주로 이제 타고 다니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을 내 노새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타고 다니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라. 그건 뭐냐면 솔로몬을 후임으로 이제 놓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어디로 가요?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이 기온은 다윗성 기온이 뭐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다윗궁이 있고 다윗궁에서부터 한그 얼마나 한뭐 얼마 안 돼요. 그냥 한 200m, 300m 될까요? 뭐 이렇게 그성 밑에 쪽에 그냥 있는 그런 우물인 거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에게 어떤 위임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대신 다스릴 수 있도록 이제 공식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인정하는 의식을 치러라.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더니 당신에게 들린 이 소리가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꼭대기쯤에 있잖아요. 성의 꼭대기쯤에 있는데 막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제 신임 왕이 났다고 이제 막 떠드니까 그 소리가 이제 사방으로 퍼져나간 것이죠. 그게 이제는 잔치를 벌이고 있던 이제 사람들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야,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아, 멀리서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지금 아도니야 왕 만세를 부르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반역자로 몰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게 말이죠. 줄 탈락에 한번 했다가 완전히 집안이 완전히 그냥 큰일 날 뻔, 큰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막다 아도니아를 버리고 제갈 길로 막 도망간 거예요. 사태 수습하려고.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아도니아는 지금 저쪽에서 왕이 되겠다고 그랬으면 솔로몬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 넌살 거다. 그러나 네가 잘못하게 되면 넌 죽는다.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왕권에 대한 어떤 도전을 네가 했을 때는 나는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이런 거였어요. 기회를 한번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다 이거죠. 넌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이게 유언적인 부탁이면서 명령이었어요. 뭐 해라? 하나님 버리면 너는 끝난다. 다윗이 경험한 게 그거였어요. 평생 동안 경험한 어떤 노하우 중에 노하우는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고 네가 하나님을 버려도 끝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된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이제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그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밧세바에게 있어서, 내 어머니에게 있어서 난 유약한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제 솔로몬이 하잖아요. 그 말이 그겁니다. 아, 다윗이 봤을 때는 얘가, 아, 이거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치적인 어떤 모략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유약해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못 해낼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네가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응? 이리저리 휘청휘청하지 말고 딱 줏대 있게 서가지고 네가 너를 호위하는, 이제 너를 나를 따르는 것처럼 너를 따를 사람들이, 군인들이 있으니 이제 너는 담대하게 대장부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해라.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라를 위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재미난 재미, 뭐 어쨌든 조금 중요한 걸좀 5절에서 다루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요압 때문에 고생 무지하게 했다. 그놈 말안 들어가지고. 근데 걔 살려두면 네말안 듣고 기고만장해 가지고 너도 아주 그냥 쥐락펴락할 거다. 그러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주 건수가 너무 좋지요. 뭐예요? 지금 반역의 현장 가운데 다 있었잖아요. 그 다윗이, 그 솔로몬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들이 만약에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부르고 만약에 올라왔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수습이 안 돼요. 전쟁이 터지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왕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전에 이제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던 아도니아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반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목 때문에 이제는 요압이든 뭐그 아도니아든 그 아무도 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반역자가 딱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제 그 다윗을 이제 저주했던 시므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중간에 7절에 이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바르실레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깁니 있잖아요. 깁니. 좀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고생할 때그 사람들이 나를 잘 챙겨줬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라 하였느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의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너는 안 죽을 거다. 그러나 자식이 오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식이 맹세한 건 아니니까. 그 얘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너를 가장 괴롭힐 사람들은 지금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만 네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네 왕위는 견고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비틀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비틀어서. 그래서 왕이 죽기 전에 정리할 바를들을 쫙쫙쫙쫙 알려주셔. 이게 만약에 없었다면 솔로몬이 과연 시세를 잘할 수 있었을까? 자, 그 아도니아 얘기 잠깐 하십시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네가 말씀들이 있나 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냐.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는 내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자,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굽니까? 신하들이 다윗의 노년에 몸의 체온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잘 때에 그 사회는 온돌이 아니잖아요. 불 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벽난로식으로 된 그런 난방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근데 벽난로 같은 그거를 해서 공기를 데펴도 이불 속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 공기가 차단되잖아요. 뭐 하여튼 그래서 좀그 이불 속에서 좀 온기를 좀 느끼라고 그 이제 해준 여자가 이제 아비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밧세바는 뭘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런 거야. 뭐, 해줄 수 있지. 또 이제, 위에서, 밧세바가 생각할 때는, 아도니아가, 이놈이 조금 뭐, 진심을 좀 말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은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게 왜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왜 아돈 그 아도니아가 아니죠. 아도니아가 왜 솔로몬 왕이 아니라 밧세바를 찾아갔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알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아비삭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전 왕의 잤든 안 잤든 간에 호적에는 그가 첩인 거예요. 왕의 여자였던 거예요. 왕의 여자가 나한테 온 것은 곧그 나라를 얻은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게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여자를 갖게 된 거, 가졌다면, 아도니아가 만약에, 그는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밧세바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게 누가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어머니,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솔로몬은 확실히 지혜의 왕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막 진노하고 분노를 해야 지금 아비아달과 또 요압을 제거하기가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잖아요. 지금 어떤 작당을 하려고 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끼어가지고 지금 정치 공작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간파한 거예요. 이것이 내 자리를 지금 찬탈하려고 하네. 그런데 우리 어머니까지 지금 끼어서 지금 뭐 구라를 치려고 하는 거네. 뭐 이렇게 금방 딱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책망하면서 어머니 그들 편입니까 지금? 응? 저쪽에서 지금 왕 노릇하겠다고 말이야. 그렇게 한그 사람들 편을 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왜요? 왜 형을 위해서만 합니까? 아비아달과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거기에는요, 어머니랑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쫙 깔렸어요. 쫙 깔렸어요. 그 사람들이 딱 듣고 보니까, 어라, 이게 괘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그 생각이 딱 모아진 거죠. 어라, 이놈들은 아주 못된 놈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충신, 아버지의 옆에서 이제 충성스럽게 지켰던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 이제 형이죠, 솔로몬에게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반역의 그런 씨앗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아비아달도 이제 고향으로 돌려 보냅니다. 이제 제사장 박탈을 시킨 것이죠. 너는 반역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서 중립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정치 공작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없다.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를 죽일 수도 있지만 너는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시고 힘들고 도망 다닐 때 같이 다녔으니 그것을 내가 참작하마.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려 보낸다. 그리고서 직분을 파면하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이 요압에게 들렸어요. 어떤 소문이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고향으로 쫓겨갔고 아도니아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차례는 나구나. 지금 모든 것이 다 간파가 됐구나. 그리고 재빨리 어디로 가냐면 재단불을 잡습니다. 재단불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재단불을. 아도니아가 그 이제 반역죄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가서 제단불을 잡잖아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았을 때는 제단,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궁휼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궁휼을 구할 때 가서 이제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근데 요압이 이제 재빨리 가가지고 잡았단 말이에요. 제단불을 잡았단 말이에요. 제단불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 번제단 위에 뿌리 네 개, 그 구퉁이마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그렇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분하야를 또 보냅니다. 가서 그를 쳐라, 그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 오더를 내리는데 가보니까 어라, 제단불을 잡고 있네요. 제단불을 잡고 있고 안 내려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는 무제한 피를 흘렸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너는 가서 그들을 쳐도 너에게 그 죄가, 성전에서 죽였다가는 죄가 돌아가지 않는다. 자, 이스라엘 군대 사령, 네레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 이 아마사가 누구였어요? 요압의 이종사촌 형이었잖아요. 이종사촌이었는데 죽였죠. 자기 라이벌이라는 이유로.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자, 아까 보니까 그 다윗이 이제 부탁을 하지요. 너 속썩이는 요압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 죽이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근데 예전에 그런 이런 저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거 잘 기억했다가 제거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정적들을 다 제거합니다.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독으로 아비아달 제사장을 대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므에게는 이런 오더를 내립니다. 시므이를 불러서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요즘으로 치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가택연금을. 그 조그만 그 마을을 네가 만약에 벗어나면 그 개울을 건너는 날에는 너는 죽는다. 네가 죄를 졌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한에서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시므이가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갑니다. 시므이의 종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그 종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시냇가를 넘어가지고 그 종들을 다시 잡아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그 얘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갑니다. 거기를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불러서 너 나랑 맹세하지 않았느냐? 너 거기 건너가면 죽는다고 했지. 쳐라. 그래가지고 시므이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그랬죠? 베냐민 전체 지파의 어떤 공공의 적이었어요. 시므이를 제거했죠.
그다음에 군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건들 수 없었던 요압을 제거했지요. 그다음에 그 제사장권, 신앙권을 가지고 있던 제사장을 또 파면하고 또그친 솔로몬파인 사람, 사독의 집안 사람을 또 이제 세웠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자, 왜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정적들을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 생각이 나더라고요.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물론 뭐더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다윗처럼 그 어떻게 보면 죽여버리고 가는 것은 편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 내 자리를 찬탈할 때도 죽이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나라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쿠데타하고 반역하고 막 그래서 그 왕위를 가져요. 근데 왕위를 가지면 딱 갖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또 시간은 이어지잖아요. 그 이어질 때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이 자리를 내가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구도 어떤 당위성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죽이고 내 자리를 뺏을 수 있는 근거를 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다윗에게 다윗이 명대로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철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그 밑에 사람들이 가족들은 자식들은 배신했을지 모르지만 그 신하들은 철저히 그를 따라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가 찢어지고 또 솔로몬이 어떤 그래도 명대로 살았던 그 나중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명대로 살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그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을 봐서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나라 보호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또 암시가 나오잖아요.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4절에 보니까요. 3장 4절에 보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자, 요즘에는 이제 이 1000번제를 그러니까 1001의 번제라고 이렇게 뭐 1000일 동안 뭐 새벽 기도를 하고 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뭐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1천에 1천 마리를 잡아서 거기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한 규모의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지요. 그것도 굉장히 큰 제사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뭐 할래? 뭐 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 네가 뭐또그 11절에 빡셉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되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든요.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진심이 하나님 앞에 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쏟아부어서 그야말로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정말 부귀 영화. 우리 그 시황제 절이 가라였어요. 정말 뭐 하여튼 솔로몬의 때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다고 하니까. 근데 뭐 나중에 좀 나누겠습니다만 그것은 수도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수도를 조금 더 벗어나면 유대에 제한된 어떤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 나중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게 되면 그때 이제 와서 탄원하지요. 세금 좀 감해달라. 당신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냐. 우리는 이렇게 힘들지 않냐. 우리 북쪽에 뭐 신경 써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힘들기만 한데 세금이라도 감면해달라.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지금 북한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좀 어떤 지방에도 좀 골고루 이렇게 발전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평양에만 막 집중해서 평양 발전에만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들을 볼 때에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라는 골고루 발전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뭐 부산 쪽에만 막 많이 발전되고 경기권, 특히 서울 쪽에만 발전되고 물론 이게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이긴 했지만 골고루 발전이 되지 않으면 원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이제 16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명재판이라고 하는 이제 자식 재판이 나오잖아요. 뭐 비슷한 시기에 자식 둘이 낳는데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어렸을 때는 그 집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100일 동안 뭡니까? 이렇게 금출이라고 하죠. 뭐 고추도 매달아 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집 해놨으니까 조금 애의 어떤 지금 방비 이렇게 뭐랄까요? 오염된 게 이렇게 들어오면 면역 체계가 약하니까 100일 동안 좀 들어오지 마시오. 그러고서 이제 금출 쳐놓잖아요. 유대 사회도 당분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이제 지나게 하니까 그뭐 애기 갓난 애기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 엄마 아버지 정도겠지요. 이 여인들이 이제 애를 한 사람이 둔한 여자가 애를 이렇게 잠자다가 깔아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누구 애가 진짜냐 이런 이제 판단에 있어서 칼로 쳐서 반으로 똑같이 나눠줘라 그랬더니 가짜인 엄마는 그래 그렇게 하고 진짜 엄마는 아 그러지 마십시오 저 여자에게 다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여자가 진짜다 이런 판결을 내린 게 이제 세상 사람들 다 아는 판결이었죠. 3장 후반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 4장에 넘어가면 4장 20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영화가 나옵니다. 4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 또 블레셋 사람의 땅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이제 솔로몬 혼자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왕실에서 하루 동안 사용되는 어떤 그 이제 음식의 양이 뭐그 정도였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고 또 다윗이 터를 잘 닦아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특별히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나라들이 조공을 잘 바쳤고 또 솔로몬의 지혜가 출중하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그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순종하면서 잘 살았지요. 주변 국가에서 들어오는 세금만 하더라도 그뭐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던 거죠.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5장에 넘어가면, 이제 5장 5절부터는 솔로몬이 이게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성전 건축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지지하는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이 10명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럼 막 서로 비등비등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막 부딪혀.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이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가 딱 되어지고 맨 앞에 선 사람이 왕이라고 할 때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어떤 고백, 나는 짓고 싶었다. 그러나 질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셨다. 너에게 위임한다. 네가 내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을 부품을 다 준비해 놨다. 그러나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은 네가 더해라.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 그 백향목 같은 성도 그래가지고 한번 제가 그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백향목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참 특별한 나무더라고요. 이 백향목 같은 성도 그래가지고 에르츠를 그래가지고 그 뿌리 굳건히 뿌리 박은 강한 나무 그런 뜻입니다. 높이는 한 36m 정도까지 올라가고 둘레는 9m에서 12m 둘레가 엄청나게 큰 나무죠. 여섯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악조건에서도 잘 자란답니다. 해발 1000m 고지에서 자라는데 일교차가 30도까지 나도 뭐 환경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없이 하여튼 잘 자라는 나무다. 두 번째는 오래 사는 나무라는 거예요. 장수한 2000년 사는 나무도 있답니다. 세 번째는 옹이가 없어요. 옹이가 뭐냐면 가구를 이렇게 옹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가구를 이렇게 만들려고 나무를 예쁘게 켜잖아요. 판자처럼 만든단 말입니다. 판자처럼 만들면 거기에 뭐라 그래 동글동글한 게 있어서 나중에 되면 이렇게 누르면 푹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가구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버리죠. 근데 그 동글동글한 거 그걸 옹이라고 하는데 그 옹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곧게 쫙 자라가는 거예요. 네 번째 뿌리가 아주 깊어서요.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끄떡이 없답니다. 다섯 번째는 좋은 향이 나요. 냄새가 좋은 향이 나서 근데 그 좋은 향이 해충들한테는 안 좋은 향인 거예요. 그래서 소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충이 오면 오지도 않고 또 뱀도 가까이 하지 않고 뭐 해충들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데 사람에게는 유익한 향을 내고 그러니 뭐 금상첨화죠. 예? 뭐 백향목으로 만들면 여름철에 모기도 잘안 와, 뱀도 안 와. 최고의 나무인 거죠. 예? 나무 중에 정말 최고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귀하게 쓰여졌던 그런 나무입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자, 21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1절, 22절. 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조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금의 양을 예전에 한번 제가 찾아놨었는데 없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했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성전을 나중에 이제 다 금을 벗겨가지고 뭐 아수르도 주고 바벨론에게도 바치고 뭐 이런 일들이 또 있게 됩니다. 금으로만 만들었던 기병들이 다 빼앗게 되는 일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보면 내소, 외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외소가 있고요. 내소가 있습니다. 외소와 내소를 그 가르는 곳에 금사슬로 건너지렀지요. 이게 뭐냐면 성전에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성소를 내소라고 하고 성소를 외소라고 한 거예요. 그 어차피 뭐그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금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이는 면이잖아요. 보이는 면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성전 밖에다가 다 금칠을 했을 거예요. 안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요즘에 그 이스라엘에 가면 황금 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 황금 사원 보면 황금 뚜껑을 이렇게 천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은 밖은 그대로 두고 안을 꾸몄어. 그안 누가 들어간다고. 안은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많이도 아니야. 1년에 한 번이야. 근데 밖에서 보이지 않는, 밖에서는 볼수 없는 그 안쪽에
이쪽에 그렇게 엄청난 돈을 바른 거죠. 금을 바른 거죠.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에? 보이는 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꾸몄어야 될것 같은데, 몇 사람 들어가지도 않는 그 안에다가 그렇게 엄청난 금을 쓸까? 그 엄청난 금을 벽지로 발랐다고 해서 왕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왕도 못 들어가, 거기는. 근데 거기를 갖다가 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것은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데, 밖에는 그럴싸한데, 안은 오염되고 더럽고 추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멋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 상황이라면, 겉은 좀 볼품없고, 겉은 뭐 그냥 돌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이 전부 다 정금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화되어 있고 성별되어 있다면 그게 진짜 성소가 아닐까? 그게 정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화장품은 좀덜 좋은 거 쓰더라도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에 참네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깨끗한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다. 네 마음은 정금과 같다.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년 동안 솔로몬이 성전을 만듭니다. 7년 동안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건축을 합니다. 자기 성전을, 자기 그 궁을 짓습니다. 우리가 볼때 성전이 뭐 엄청나게 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닥 크지 않습니다. 오늘 크기를 보면, 크기를 보면 뭐 그냥 얼마? 한 25m 정도 될까요? 자, 여기 나왔네. 저기 6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저는 그냥 한 규빗을 뭐 40, 5cm로 보기도 하고 50cm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계산하기 좋으라고 50cm로 봅니다. 6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30m라는 것이죠.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30규빗이니까 15m.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죠. 요즘에도 뭐 웬만한 건물은 다 30m 넘어가니까 높이가 한 15m 정도 되면 한 4층 건물? 4층 정도 건물 정도 되겠네요. 4층 건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성전 뭐 이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아마도 다윗이었다면 그것보다는 더큰 성전을 지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은 조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윗이 그 남기고 간 성전을 지으라고 남기고 간 금액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을 갖다 성전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왕궁까지 짓는데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으로 뭐 왕궁을 도배하지는 않았지만 13년 동안 지었다고 하니까 7년과 13년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조금 저는 약간 마음은 안 듭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13년 동안 건축하여서 준공했다. 박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좀 7장에서 약간 기분이 상한 게 있어요.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로 가보세요. 7장 25절.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성전의 규모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똑같아요. 성전 입구가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지나자마자 물두멍, 놋바다라고 하는 그 물두멍이 있어요. 엄청나게 큰 놋, 세숫대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서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거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천막으로 가린 천으로 가린 것을 지나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는 것이죠. 그 구조는 똑같아요. 크기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디자인, 그 성전을 디자인하는 사람을 누구를 썼냐면 히람을 썼어요.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두로의 왕이 히람이기도 하고요. 디자이너가 히람이기도 합니다.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어요. 그의 아버지는 노쇠 대장장이에요. 모든 논리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자, 여기에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왜 두로 사람을 썼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두로 사람을 썼을까? 자, 그 놋바다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이게 이제 놋바다라고 해보면 이 밑에 소의 형상을 한 소가 세 마리씩 세 마리 동서남북으로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해서 엉덩이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이 놋바다를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됐느냐?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는 동물의 형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이미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회막이나 성막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 지금 솔로몬은 멋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말씀대로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멋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뭐 짧았는지 실력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에게?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디자인 잘하고 노잘 만지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제 히람이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뜬금없이 소를 12마리를 넣은 거예요. 뭐 상징성을 담아서 넣은 것이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사람들이요. 아까도 얘기했죠? 성소나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한계선은 어디냐면 제사장들 빼고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선은 마당까지예요. 마당. 그 마당에서 번제 드리고 또 물두멍에서 씻고 옆에서는 뭐 각을 뜨는 뭐 이런 장소도 있고 장작도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수 있는 하나님을 이미지화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요. 이미지로 만들어 이미지화 되어 있는 게 못밖에 없어요. 소밖에 없는 거예요. 소, 송아지. 그러니까 소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 왜? 성전에 갔을 때 맨날 본게 그거거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실수한 게 뭐냐면 두로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했어야 돼. 멋있게만 하려고 할게 아니라. 그런데 멋있게 하고 싶은 거야. 돈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성전 건축에 투입을 한 거예요. 잘못하는 거였죠. 어쨌든 거기를 좀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놓고 X 표시해놓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좀 적어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41절인데 여기도 좀 밑줄 언더라인을 치고 가면 좋습니다. 똑같은 이제 패턴인데요. 여기 보면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그 기둥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빤듯한 기둥 아니고 이렇게 오벨리스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나 모르겠네. 오벨리스크 있잖아요. 왜 이렇게 좀 길쭉하게 생겨서 끝에가 이렇게 피라미처럼 생긴 거.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둥을. 그리고 거기다가 동그랗게 공을 거기다 또 올려놨어요.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400개. 이방인의 신전과 조금 약간 믹스된 그런 성전을, 예배당이라고만 안 되겠다. 성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송아지 우상의 근거가 이 지금 히람이 만든 이 송아지 성전에 세워졌으면 들어가면 안 되었을 우상의 형상. 그 사람들은 뭐 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전, 그들에게서는 신전이죠. 북이스라엘 나중에는 이제 뭐 짬뽕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신전에서 볼수 있었던 유일한 형상이 송아지였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말씀대로 안 하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8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8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이제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꽉찬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22절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22, 23절 박스 처리하고 솔로몬의 기도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가 54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가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 9장 1절로 3절까지 박스. 자기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 여호와께서 성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난 것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또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람이 잘못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 그러나 만약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1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바 여왕이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10장 1절로 3절까지 빡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수양한 자가 심히 많고 향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자, 그리고 나서 그 스바 여왕이 엄청난 그 뭐랄까요 예물을 바칩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지혜에 감탄하지요. 그러면서 엄청난 예물을 드리지요.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빨간 줄을 하나 칠게 있는데요. 그게 몇 절에 있냐면 13절입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좀 하나 해놓으면 좋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의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이 여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구한 게 뭐였냐면 씨였어요, 씨. 솔로몬의 씨. 당신 같은 지혜자를 내가 낳기를 원한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씨를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 스바가 이제 에티오피아잖아요. 가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에 이제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모으기 했습니다. 나라도 지켜야 되고 건물도 세워야 되고 이제 독립한 이스라엘 국가로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흑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이스라엘에 함께 하겠다. 그래서 니네는 누구냐? 이렇게 하고 봤더니 우리는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하고서 나타난 거야. 그 역사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이때부터.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솔로몬이 이 스바 여왕한테 진짜로 시를 준 거야. 그들은 그 문화와 전통과 역사를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들이 자기도 솔로몬의 후예라고 유대인이라고 와서 총 들면서 경계 쓰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에 가보면 마음 아픈 장면이 나오죠.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고스란히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1절, 2절에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요. 1절로 2절까지 빡셉니다.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같이 이제 결혼하지 말라. 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솔로몬은 전쟁이 아니라 외교로 평화를 이루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교 정책을 많이 썼어요. 외교 중에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결혼이었습니다. 뭐 자기 왕의 딸이 솔로몬의 그 아내를 와 있는데 그 나라를 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뭐 아내가 당장 자기 딸이 죽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의 딸들을 다 데리고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 국가의 딸들이 올 때에 자기가 섬기는 신도 같이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이집트 공주를 위해서 이제 궁전도 하나 만들어주고 또 신전도 만들어주고 했더니 이 여자 저 여자들이 나는 왜안 만들어주냐 나도 만들어달라 막갈 때마다 떼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뭐그 모압 여자를 위해서도 하나 만들어주고 뭐또 에돔 여자를 위해서도 만들어주고 암몬 여자를 위해서도 만들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까지 막다 들어찬 겁니다. 우상들이 나이가 들으니까 의지가 약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찢으시는 장면이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12장부터인데요. 자, 11장 32절, 31절, 31절 한절 보고 좀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자,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넌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만 남고 나중에 이제 그 유다 지파 밑에 시므온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냥 그한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지파는 다윗을 위해서 남겨두겠다. 나머지 열 지파는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를 나누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여로보암에게 왜 줬을까? 여로보암도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충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거거든요. 근데 참, 그 사람도 나중에 변질됩니다. 변질이라는 게참 사람에게 있어서, 참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쉽게 변질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 연단과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이 인간의 마음을 경작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십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솔로몬 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어느 사이인지 모르게 자기가 택했던 그 외교가 결국엔 자기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중에 또 주님의 나라에서 좋은 결정을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묻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수고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